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말했으면서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후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 승복을 머리 위에서부터 덮어쓰더라도 성질이 나쁘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악행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은 채 남이 바치는 것을 받아쓰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삼키라. 방탕하여 남의 연애를 유혹하는 자는 다음 네 가지 일과 만난다. 발을 불러들이고 편히 잠들 수 없으며 비난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지옥에 떨어지고 두려운 가운데 늘 조마조마하고 아라에서도 무거운 벌을 내린다 그러니 남의 아내와 가까이 말라. 억새풀도 잘못 만지면 손을 베듯이 수행자가 그릇된 짓을 하면 지옥이 그를 끌어들인다.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맹세를 더럽히고 마지못해 수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뜻 나서서 부지런히 힘쓰라. 집 떠나서도 게으르면 도리어 더러운 먼지를 뿌리게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악행은 뒤에 가서 미우친다. 해야 할 선행은 하는 게 좋다. 선행은 나중에 더 후회가 없다. 변두리에 있는 성을 안팎으로 지키듯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자신을 잘 지키라.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 비탄에 잠기리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잘못해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없는 데 있다 생각하고 죄가 있는 데 없다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있으니 있는 줄 알고 죄가 없으니 없는 줄 아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곳에 이르리라.